자, 안녕하세요. 지연의도 책이봉입니다. 자, 26강까지는 저희가 재무론의 기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27강부터는 재무론의 핵심에 대해서 배울 텐데, 이 재무론부터는 제가 말을 약간 빨리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말을 늦게 해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면 죽어라 이해가 안 되는 파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차라리 그러니 말을 좀 빨리 해서 뇌리에 박히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서 좀 빨리 하고 있으니까 이 정도는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드디어 재무론의 마지막이네요. 자, 넘어갑니다. 자, 재무론 일단 예상 결정 모형 요거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주의를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뭐냐면 펜좀좀 볼게요. 자, 예상 결정 모형에서 점증주의와 합류주의가 둘다 쓰이는데, 이 점증주의, 합류주의, 그때 배웠죠, 정책론에서. 점증주의는 플러스 알파씩 조금씩 조금씩 증진하는 거고, 합류주의는 그냥 싹다 뒤집는 거고, 이렇게 외우시면 쉽습니다. 그래서 점증주의의 초점은 합의와 동의, 정치적 합리성을 강조를 하고요. R은 rationality, 합리성을 얘기하는 겁니다. 목표는 재정민주주의 구현, 기준은 균형화 원리, 정치적 타협과 흥정, 방향은 미시적 상향적이며, 대안은 제한적 탐색, 기간은 단기에 유용하고, 점증적이니까요. 조금씩 증가가 되는 거니까. 특성, 보수적, 현실적. 조금씩 증가하니까 보수적이면서 현실적인 거죠. 분야는 준공공재, 재본공재, 이거는 보지 마세요. 이렇게는 안 나옵니다. 자, 예산제도, 품목별 예산, 성과주 예산에서 쓰인 거고, 품목별 예산이 LIBS라고 뒤에서 배울 겁니다. 성과주 예산도 PBS라고 뒤에서 배울 거고요. 기타, 전년도 예산과의 안정적 선정관계고, 외부 변수 영향력이 미약하죠. 왜? 이미 합의가 되고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보수적이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합리주의는 효용을 극대화하고 경제적 합리성, 래셔널리티를 강조했고요. 목표는 자원배분의 효율성, 그다음 기준은 최적화 원리, 분석적 계량적입니다. 방향은 대부분 거시적 하향적이면서 대안은 포괄적 탐색입니다. 기간은 장기에 유용하고 당연히 점증주의가 단기니까 합리주의는 장기겠죠. 특성은 이상적 규범적입니다. 예산제도는 계획예산 PPBS, 그다음 연기준예산 ZBB입니다. 그래서 이 합리주의 하나로 보자면 정책결정 방작 또는 예산결정 방식이 탑다운 방식이라는 거 이해하시겠죠? 계획예산은 PPBS고 연기준은 ZBB이다. 이두 개는 탑다운 방식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쉽습니다. 한계형 관점 상대적 가치인데, 이 한계형이라는 게 마지널 베니핏이라고 하는데, 여러분들이 그 하나하나의 물건을 더 추가 구매할 때마다 느끼는 그 효용의 관점이 있어요. 그게 제로가 될 때까지 보는 걸 한계효용이라고 합니다. 조금 쉽게 설명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자원의 희소성과 예산제도. 이거는 완, 만, 급총으로 일단 외우시고요. 완화된 희소성에서는 충분한 자원을 가지고 있는 상태의 계획예산에서 쓰이고, 계속 사업과 계속 사업의 점증적 증가분, 그리고 신규 사업이 모두 가능. 자, 계속 사업 1번, 계속 점증적 증가분 2번, 그다음에 신규 사업 3번이라고 했을 때 완화된 희소성은 1, 2, 3번이 모두 가능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만성적 희소성, 일상적인 예산의 부족 상태, 연기준 예산에 쓰이고, 계속 사업과 계속 사업의 증가분은 가능한데, 이 1, 2번은 가능한데 3번이 안 되는 겁니다. 신규 사업은 곤란, 그죠? 그다음에 신규 사업의 분석과 평가는 소홀하며 지출 통제보다는 관리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3번을 외워두시고요. 자, 그럼 급격한 희소성은 1, 2, 3번에서 뭐가 안 될까요? 자, 2, 3번이 안 되겠죠. 1번은 가능한 겁니다. 계속 사업에 미안합니다. 계속 사업입니다. 계속 사업의 점진적 증가분도 추진할 수 없는 상태고요. 예산에 기획 활동은 중단. 왜냐하면 안 되니까. 단기적이고 임기응변적인 예산 편성에 몰두하고 있고요. 비용 절약을 위해 관리상의 효율성을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1번은 가능하기 때문에 요게 되는 겁니다. 3번 외우시고. 자, 총체적 희소성. 1번, 이미 추진해오던 사업도 지속이 곤란한 상태를 얘기하는 거고요. 2번, 회피형 예산, 허위적 회계 처리 때문에 통제 관리가 무의미합니다. 3번, 돈의 흐름에 따라 반복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1, 2, 3번이 다안 되는 게이 총체적 희소성이고, 완화된 희소성은 다 되는 거, 만성적 희소성은 3번, 신규 사업이 안 되는 거, 급격한 희소성은 이 점증적 증가분 플러스 신규 사업이 안 되는 거, 이렇게 외우시면 되고, 정의 안 외우시면 안 외워지시면 완만급총이라도 외우세요. 이런 종류가 있다라고 외우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 품목별 예산제도,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여러분 암기하셔야 돼요. 자, 지출 대상 투입 요소와 성질에 따라 세부 항목별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라고 하고, 이 LI가 라인 아이템이란 뜻입니다. BS는 그럼 뭘까요? 버지 시스템이에요. 회계 제도란 뜻이죠. 그래서 품목별 예산제도, 라인 아이템이 품목이란 뜻이죠. 2번, 최초의 근대적 예산제도면서 행정부의 재정활동에 대한 입법부의 통제를 강조했습니다. 3번, 1912년 저력과 능률에 관한 대통령위원회, 태프트위원회의 권위로 1920년대 채택. 이거 최근에 나온 기출문제 중에 PPBS의 역사에 대해서 물어보는 게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넣습니다. 4번, 투입 중심으로 지출 품목과 그 비용에 관한 정부의 관심을 뒀고요. 5번, 단년도 지출의 초점, 점증적인 예산 결정, 플러스 알파씩 들어가는 거죠. 다음, 점증적인 예산 결정, 그리고 입법부 우위에 예산 원칙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위입니다.
자, 6번 전반적인 관리와 계획 책임은 분권화, 통제와 회계 책임은 직권화입니다. 나눠서 봤죠. 관리와 계획 책임은 분권화 시키고 통제와 회계 책임은 직권화 시킨 거예요. 자, 장점 집행부의 재량 축소와 재정 통제가 용이했고요. 행정부에 대한 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켰습니다. 왜? 입법부 통제니까. 3번 회계 책임을 명확화시킬 수 있고 4번 인사행정에 유용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5번 예산을 삭감하고자 할 때 저항이 감소됐고요. 자, 단점은 계획과 예산의 불일치, 2번 사업의 목적 및 성과의 파악이 곤란했습니다. 3번 합법성 위주, 당연히 입법부가 통제를 했기 때문에 합법성 위주겠죠. 동조과잉, 법문용례, 합법성 위주를 하다보면 지나치게 어떤 과목에 대해서 동조를 하거나 또는 지나치게 형식 위주로 가요.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다음 4번 재정운영의 경직성, 신축성 저해, 왜? 입법부가 통제를 했기 때문에 그러죠. 실무진이 아니라 그냥 입법부 자체가 통제를 했기 때문에 신축성에 당연히 저해되죠. 자, 넘어갑니다. 성과주의 예산제도, 이것도 중요합니다. 자, 정부의 기능과 사업 및 활동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면서 무엇을 구매하는가 보다는 왜 구매하는가, what보다는 how에 초점을 둔 거예요. 이거는 해외 강문이기 때문에 영어로 이해하시는 게 편합니다. 어떻게, 아니 how가 아니라 why구나. why에 초점을 둔 겁니다. 죄송합니다. 자, 3번 정부의 예산 투입을 산출로 연결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운영상의 저력과 능률성을 강조했습니다. 능률성 투입 대비 산출인데 투입을 줄이고 산출을 높이는 걸 얘기한다고 그랬죠. 뉴딜 4번 뉴딜 정책 이후 정부의 역할에 대한 인식의 변화됨에 따라 주목됐고요. 1947년 이것도 외워두세요. 제1차 후보인원의 건의로 트루먼 대통령이 채택했습니다. 6번 통제가 아닌 관리 기능을 강조했으며 투입과 산출을 동시에 고려하는 능률성 지향의 예산 제도고 지향이 아니라 지향입니다. 지향은 그게 올바른 방향이라 믿고 그렇게 따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능률성을 높이는 방향을 사용했다 그런 뜻이겠죠. 7번 업무 단위와 단위 원가 등의 계산, 기술 공학적 지식의 요구. 8번 점증적이고 분권적이며 상향적인 예산 결정 구조죠. 자,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바텀업 방식이죠. 밑에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주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9번 업무 단위, 성과주의 예산 편성의 기본 단위면서 사업과 활동 및 최종 산출물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단위 원가는 업무 한 단위 산출하는데 소용되는 경비를 얘기하는 거고 예산액은 업무량 곱하기 단위 원가로 측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자, 그래서 이 장점이 뭐냐면 국민의 정부 활동에 대한 이해가 용이하고, 2번 의회 예산 심의가 용이하며, 3번 사업계획의 수립과 성과 파악이 용이하고, 4번 예산 집행의 신축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5번 단위원가 개선, 자금 배분의 합리성 등 이렇게 1번부터 5번까지 여러분들 이건 한번 보세요. 근데 단점이 뭐냐면 단위원가의 업무 단위의 선정이 곤란하죠. 이 단위원가 자체를 계산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되게 세밀하기 때문에 정확히 계산이 안 돼. 그러면 이 세밀한 걸 보는 것 자체가 전체적인 조망을 못하기 때문에 당연히 단기 시야죠. 장기적인 시야가 없습니다. 나올 겁니다. 여기 나오네. 5번 단기 시각 장기 계획과 연관성이 부족하죠. 왜? 장기적인 걸 못 보니까. 다음에 공통 경비 간접비의 배분이 곤란하고, 자, 이 단위원가 자체의 파악이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공통 경비가 당연히 배분이 곤란하죠. 그다음에 재정 통제 곤란, 회계 책임의 불분명성, 단위 사업 중심 총괄 예산은 곤란. 전체적인 조망을 안 떼기 때문에 총괄 예산을 볼 수가 없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계획 예산 제도 PPBS 플래닝 퍼포먼스 버짓 시스템이라고 하죠. 이건 앞에는 계획입니다. 자,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예산을 유기적으로 결합시키는 예산제도, 장단계를 결합했다, 조화를 시켰다, 그렇게 보시면 계획 예산제도라고 보시면 되고, 자, 랜드 연구소에서 개발 1950년대. 이 랜드 연구소 어디서 나왔어요? 여러분도 기억나야 되는데, 네, 저기서 나왔죠. 델파이 기법, 그죠? 그거 얘기한 거 맞습니다. 자, 국방성의 채택 1963년. 이거 보는 순간 여러분들 이번에 시험 보신 분들 딱 머릿속에 안 좋은 기억이 떠올랄 겁니다. 맥나바라 국방장관, 그 국방성의 채택한 거 맞습니다. 자, 존슨 대통령이 도입됐고요. 자, 닉슨이 포기하고 1973년 공식적으로 중지되어 목표관리자로 대체됐습니다. 대두 배경은 자원 배분 합리성, 능률 플러스 효과를 요구했는데 능률은 낮추고 효과성을 높이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밑에 나올 거예요. 자, 미래 예측의 능력을 향상했고요. 5번 수치로 표현된 목적의 효과성 달성을 강조했으며 투입보다 목적이나 최종의 산출물을 중시했습니다. 자, 6번 과학적 객관성에 축을 했고 비용 효과 분석, 비용 편입 분석 등을 활용했는데, 이거 다 가치가 아니라 수치화 시키는 거죠. 둘 다 이 체제 분석에 쓰이는 개념이었죠. 그 정도는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장점은 장기적인 시계를 보는 거고요. 자, 합리적이고 분석적인 기법이며 계획과 예산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최고 관리적인 효과적인 관리 수단으로 쓰이며 의사결정의 일원화, 국가 전체의 관점에서 쓰였죠. 나라를 위한 예산이기 때문에 나라와 나라 사이의 비교가 가능한 거죠. 그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거랑 비슷해요? 약간 경제 성질별 분류 그쪽이랑 약간 좀 비슷하죠. 그런 얘기 하는 겁니다. 자, 단점은 목표 설정 및 사업 구조의 작성이 곤란하고요. 계량화 환산 작업이 곤란합니다. 그다음에 과산 문서와 정보량,
왜 계획이니까 계획을 세우려면 엄청 어마어마한 정보조사가 필요하니까 그런 것들 때문에 문서가 엄청나게 많이 생성이 되겠죠. 계획이나 기획하려면 이래요. 그다음에 의사결정의 직권화, 그다음에 정치적 심리적 요인의 경시. 정치적 심리적 요인을 경시했기 때문에 위에서 찍어놓는 방식이기 때문에 이게 약간 좀 반발이 심했어요. 의회시계가 약간. 왜 이거 행정부 주도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봐야 될 거는 이거 1번부터 6번까지는 봐두시고 장점 정도 봐두시면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연계순 유전산제도 제로 베이스 버지 시스템인데 여러분 이거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거 제로 베이스는 합리적인 경제를 합리적인 걸 합리성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전체가 마음에 안 들면 다 뒤집어 엎는 거예요. 0부터 시작했다. 0부터 시작하겠다 그래서 제로가 들어간 겁니다. 자, 전년도 예산에 구애받지 않고 근본적인 재평가를 통해 예산을 편성. 합리성이죠. 경제적 합리성. 점증주의와 극복과 경제적 합리성을 제도한 예산제도 나오네. 그 다음에 계획 예산은 사업의 결정에 초점. 연기준 예산은 사업의 결정과 금액의 결정도 강조했습니다. 의사결정 지향. 자원배분에 관한 합리적인 체계적인 의사결정을 강조했고요. 합리무용에 입각한 예산결정 방식. 계획과 정책 결정은 분권화 시켰고요. 의사결정 단위, 디시전 유신, DU라고 하죠. DU는 독자적 예산 결정권을 갖는 사업 단위 또는 조직 단위고요. 의사결정 패키지, DP라고 하죠. D 패키지. 사업 대안 패키지 플러스 증액 대안 패키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상향적 단계적으로 결정하며 우선순위 결정의 대상은 선정된 사업 대안의 증액 대안입니다. 그래서 우선순위 설정에 있어서 의사결정자의 주관적 판단에 많이 의존합니다. 주관적 판단에 많이 의존한다. 이런 거 외워두시고. 자, 1번부터 9번까지는 그냥 한번 싹다 읽어주세요. 장점. 정책의 근본적인 재평가를 강조했고요. 의사결정과 자원배분 합리성을 강화했습니다. 예산은 점증적 증대 방지고, 그다음에 재정운영의 경직성을 타파했습니다. 왜? 마음에 안 들면 다 뒤집어 엎으니까. 그죠? 다음 구성원의 참여 확대, 분권적 관리고요. 단점은 시간과 노력의 과다한 소모. 그다음에 계획 기능과 신규 사업 개발은 위축됩니다. 왜?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뒤집어 엎으니까요. 자, 우선순위 설정 곤란. 우선순위 잘못되면은 기존에 있던 사업도 잘 되던 사업도 뒤집을 수 있겠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아주 잘 설정해야 되는데 이 설정하는 방식이 되게 복잡하고 힘듭니다. 그래서 곤란하다고 한 거죠. 정치적이고 심리적인 요인을 간과했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경제적 합리성을 중요시했기 때문에 일단 정치적 합리성 자체를 중요하다고 안 봤어요. 그렇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 예산은 약간의 정치성이 필요하죠. 5번, 우선순위 선정의 주관성, 실패 요인입니다. 여기 보시면 주관적 판단에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요것 때문에 실패한 거죠. 그다음에 소규모 조직의 희생. 소규모 조직도 사실상 필요한 게 많고, 일을 많이 하고, 그 다음에 성과가 좋은데, 그냥 단지 주관적 판단에 의해서 없앨 수도 있다. 그런 것 때문에 희생이 될 수도 있죠. 이두 가지 때문에 ZBB는 실패를 받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예산제도의 비교. 죄송합니다. 자, 여기서부터 요거는 외워두세요. 다른 건다 필요 없고, 앞에 거 이해가 안 되시면 요 정도는 외워두세요. 그래도. 자, 품목별 예산 LIBS고, 성과주 예산 PBS고, 계획 예산은 PPBS고, 연기준 예산은 ZBB죠. 그래서, 자, 품목별 예산은 통제, 합법성에 의한 통제라고 했죠. 입법부에 의한 통제. 그다음 중점은 투입이고, 필요 지식은 회계학이며, 중요 정보는 지출 대상. 그다음에 성과주 예산은 관리 능률성이고, 중점은 투입 및 산출. 그다음에 필요 지식은 경영학 관리니까. 경영학 자체가 관리하는 학문이에요. 그래서 그 때문이죠. 근데 사실 행정학하고 약간 비슷한 게 경영학은 자팍입니다. 자, 필요 정보 기관의 활동이고, 자, 흐름은 점증 상향인데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 아래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 바텀업 방식이란 소리죠. 그다음에 계획 예산은 PPBS인데 계획은 효과성이고 투입 산출 효과를 다 보는 거고, 그다음에 기관의 필요 지식은 기관의 목표, 또 중요 정보도 기관의 목표입니다. 흐름은 합리 하향입니다. 위에서 찍어 누르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경제적 합리성을 가정한다. 그래서 연기준 예산도 지향은 감축이고 중점은 대안이며 필요 지식은 관리와 계획에 대한 필요 지식이 필요하고요. 중요 정보는 사업 및 목표에 대한 것을 합니다. 그다음에 흐름은 합리적 상향적인데 이거 연기준 예산 약간 섞여 있다고 보시면 돼요. 위에서 찍어 누르면서 아래에서 다시 또 그러니까 아래에서 다시 올라가는 것도 있으니까 분권화 시킨 것도 있고 위에서 찍어 누른 것도 있었죠. 아까 뭐 디시전 유닛이라든가 디시전 패키지라든가. 그래서 이건 혼합적이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연기준 예산은 의사결정 방식은 약간 합리적이다라고 나오면 틀린 겁니다. 양쪽 다 혼합인 거예요. 자, 넘어갑니다. 자, 일몰법 선센로우라고 하는데 SS라고 해요. SSL 영어로. 그래서 9번 연기준 예산과 일몰법에 대해서 비교를 해보시면 성격은 연기준 예산 편성에서 행정 과정에서 드러나는 거고 대상은 일선 관리자의 관리 도구로 쓰입니다. 안목은 단기적이며 제가 단기적이라고 얘기했죠. 흐름은 상향적입니다. 방금 얘기했죠. 위로 올라가는 거라고.
바텀업이라고. 자, 그다음 일몰법은 입법 과정에서 쓰이고 예산 심의와 행정 감독인데, 자, 대상은 최고 관리층의 입법부의 관리 도구입니다. 안목은 장기적, 주기적이고 3에서 7년 정도 걸리고요. 흐름은 하향적입니다. 이거 없애, 그럼 없애야 돼요. 일몰법이 뭐냐면, 쉽게 얘기하면은 법이 없애는 시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기간을 정해놓은 거예요. 보통 5년입니다. 5년 이내에서. 그 5년이 지나면 자동으로 없애주는 거. 그걸 일몰법이라고 해요. 그래서 공통점은 자원의 합리적 배분을 통한 감축관리 기법의 일종이고, 사업의 능률성과 효과성의 재검토, 그 다음에 사업의 개선 여부를 재심사하는 겁니다. 뭐 비슷하죠? 똑같죠? 연기준 예산도 제로부터 보는 거고, 일몰법도 어떻게 보면 제로로 만드는 거고, 그런 거기 때문에 그런 거죠. 넘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예산 편성제도. 여기서부터는 중요합니다. 아, 이거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순서는 외워두셔야 돼요. 자, 중기사업계획서 제출 및 국가재정 운영계획 수립. 매년 1월 31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입니다. 이거 주어 바꾼 거 조심하시라고 있어요.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거 중기사업계획서라고 하면 되는데, 이거 MTEF라고 하죠. 자, 그 다음에 국가재정 운영계획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합니다. 중앙관서의 장이 수립하는 게 아니라 기획재정부 장관이 수립한다. 이 정도는 외워두시고. 자, 예산 편성 지침 통보.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 편성 지침을 매년 4월 3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통보를 합니다. 중앙관서별 지출안도 포함이 가능합니다. 총액 배분 자율 편성 제도라고 하죠. 그 다음에 예산 요구서 제출. 매년 6월 30일까지 중앙관서의 장이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지금 보시면 중앙관서의 장이 주어가 됐다가 또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어가 됐다가 많이 바뀌죠. 이것도 주의하셔야 됩니다. 한 번만 설명할 거예요. 4번 예산안 편성 및 국회 제출. 기획재정부 예산실에서 사정을 하고, 사정이라는 게 조정을 한다는 뜻입니다. 자, 독립적 헌법기관과 행정부가 편성합니다.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예산안을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까지 10월 2일까지 국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이 회계연도는 fiscal year라고 해서 보통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아셨죠? 요거는 상식으로 알아두세요. 많이 나올 겁니다. 자, 그래서 9번 제출기한 중앙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90일 전 10월 1일까지, 광역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50일 11월 11일까지, 기초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40일 전까지, 의결기한은 중앙정부는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 12월 2일까지, 그 다음에 광역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15일 전, 그 다음에 기초단체는 회계연도 개시 10일 전. 이 정도는 한번 외워두세요. 다 보실 시간 드릴게요. 5초 5, 4, 3, 2, 1 넘어갑니다. 자, 우리나라 예산 심의는 이렇게 됩니다. 자,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 날 집회를 하게 돼 있고요. 회기는 100일을 하게 돼 있습니다. 국정감사. 그래서 국회는 매년 정기국회 집회일 이전에 30일 이내의 기간을, 요거 숫자 주의하세요, 정하여 실시, 본회의 의결로 정기국회 기간 중에는 감사가 가능합니다. 본회의 의결로만 되는 거예요. 자, 3번 대통령이 시정연설을 하시고요. 순서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1, 2, 3, 4, 5, 6 이렇게. 3번 대통령의 시정연설 본회의에서 시정연설 하시고요. 자,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는, 자, 예비심사에서 뭐라 하냐면 소관상 장관의 제안을 설명하고, 1번 전문위원회 예산안 검토 보고 및 질의 답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소위원회 부별 심의 및 의결 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안 설명, 질의 답변, 그 다음 의결, 이렇게 1, 2, 3번을 보시면 되고요. 예결산 특별위원회 줄여서 예결이라고 하죠. 아니면 예결특위라고도 하고요. 그래서 여기서 뭐를 하냐, 기획재정부 장관의, 여기 기획재정부 장관이죠, 제안 설명 및 전문위원회 검토 보고 종합정책 질의와 답변, 그 다음 부별심의하고, 예산조정소위원회 예산과목 개수 조정과 의결순으로 구성하는데, 개수는 그냥 개정수라고 보시면 돼요. 개정과목 수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다음에 이게 다 이루어지면 본회의 의결로 인해서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의결하게 되어 있습니다. 회계연도는 FY, Fiscal Year에 30일 전이면 12월 1일까지겠죠. 12월 1일까지 의결을 하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예산 집행의 통제 수단. 이것도 많이 나오니까 이건 외워두세요. 배정.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의 승인으로 인해 이루어지며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정하는 겁니다. 그냥 예산을 주는 거예요. 뿌리는 거예요. 그걸 배정이라고 보시면 되고. 재배정은 중앙관서의 장이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산하기관에 다시 배분하는 겁니다. 자, 기획재정부 장관이 중앙관서의 장에게 배정하는 걸 배정이라고 하고, 중앙관서의 장이 배정받은 범위 내에서 산하기관에게 뿌리는 것을 재배정이라고 합니다. 구분하셔야 돼요. 명세예산. 세부 용도를 상세하게 지정하여 국회가 승인한 예산을 명세예산이라고 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이거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무슨 뭐 지하철 사업할 때 지하철역 만들 때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 뭐 이런 얘기 많이 보신 적 있죠? 그겁니다. 대규모 사업에 적합한 본격적 타당성 조사에 앞선 계략적인 사전 조사를 의미하며, 총사업비 관리는 완성에 장기간 소요되는 대규모 사업의 총사업비를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통제수단이에요.
배정, 재배정, 명세해단, 예비태당성 조사, 그다음에 총사업비 관리, 지출 원인 행위 통제, 채무 부담의 권한만 획득, 지출을 하려면 국회 의결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지출을 하려면 국회 의결 필요. 이건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안 하면 위법입니다. 자, 국고 채무 부담 행위 통제, 채무 부담의 권한만 획득 똑같은 거죠. 지출을 하려면 국회 의결 필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음에 내부 통제. 잠깐만. 아, 6번은 그냥 보지 마세요. 어차피 똑같은 얘기를 한 번 정도 반복을 한 거니까 이거는 안 보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6번 취소. 그래서 국고 채무 부담 행위 통제, 채무 부담의 권한만 획득 지출하려면 국회 의결을 필요한 겁니다. 그다음에 8번 내부 통제, 장부 비치, 그려 의무, 사전 심사 등이 있고요. 그다음에 9번 조세 지출 예산 제도에서 조세 감면에 대한 국회의 통제 수단입니다. 이게 예산의 통제 수단은 맞죠? 그다음에 예산의 배정 형태는 총 5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여러분들 봐야 될 건 4개. 근데 여기서 또 봐야 될 건 긴급 배정 정도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정기 배정, 분기별 배정 계약에 따른 예산 배정이고 긴급 배정은 회계연도 개시 전 예산 배정이고 급하니까 회계연도 개시 전에 바로 배정을 하는 거겠죠. 조기 배정은 상반 계약에 집중되는 예산 배정이며 단계 배정은 정기 배정과 관계없이 앞당겨 예산을 배정하는 제도를 단계 배정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신축성 유지 방안. 아까는 통제 방안이지만 이건 또 신축성 유지 방안. 때에 따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그런 것들 신축성 유직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용 입법 과목과 장관항 간의 입법 과목 간의 융통, 입법 과목이 장관항이었죠. 국회 의결이 필요하면서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원칙입니다. 전용은 행정 과목 세항 목 간의 융통을 얘기하며 국회 의결은 불효합니다. 행정 과목이기 때문에 그렇죠. 입법 과목은 필요해요. 그죠? 그다음에 기획재정부 장관의 승인이 원칙입니다. 요거 기획재정부 장관 승인은 들어가지만 전용은 국회 의결 필요 없죠. 왜? 행정 과목이 있지만 행정 과목이기 때문에. 근데 이용은 입법 과목이기 때문에 국회 의결이 반드시 필요하죠. 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죠? 자, 이체 정부 조직 등에 관한 법령 제정, 개정 또는 폐지로 인한 예산 집행의 책임 소관의 변동으로 인해서 일어나는 거고요.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체하고 사용 목적과 금액은 불변합니다. 국회 승인의 필요가 없죠. 이체는 국회 승인이 필요가 없다. 자, 2월 회계연도를 넘겨 사용하는 것을 얘기하고요. 명시유월, 사고유월이 있는데 명시유월은 예측된 유월이라고 해요. 예측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 사전 승인이 필요하고 사고의열은 예측이 안 돼요. 그러니까 국회의 승인이 불효하죠. 왜? 할 수가 없어. 예측이 안 되는데 이걸 어떻게 국회 승인을 하자라고 그래. 그러니까 예측되지 않은 2월을 사고의열이라고 하고 사고의열은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재열이 불가능합니다. 사고로 인해서 발생한 2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예비비. 예측할 수 없는 예산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에게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이거 숫자 외워주세요. 1%죠. 1% 이내 범위에서 세입 세찰 예산에 계상된 금액을 얘기하고 기획재정부 장관이 관리합니다. 지출은 다음 연도 국회의 사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래서 예비비는 사후 승인이 필요한 겁니다. 그죠? 승인 필요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계속비는 완성해 수년을 요하는 사업경비의 총액과 연부액을 미리 정한 겁니다. 연부액을 미리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 수년도 최장 5년에 걸쳐서 지출할 수 있게 하는 제도를 계속비라고 하는데 이 연부액은 매년 들어가는 금액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국회의 의결을 얻은 범위에서입니다. 국회의 의결 필요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그죠? 자, 7번 국고채무부담행위 법률 세출 예산 계속비의 범위 외에 정부가 채무를 부담할 행위를 국고채무부담행위로 하고요. 자, 수입대체경비 지출이 직접 수입을 수반하는 경우 그 수입이 확보되는 범위 안에서 직접 지출할 수 있도록 규정된 경비를 얘기합니다. 통일 성과 원칙과 완전성의 원칙의 예외라고 지금 되어 있죠. 이건 외우세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얘기했죠. 통일성 원칙 예외라 통목수 특히 목적세 수입대체경비 그 수가 이 수입대체경비입니다. 자, 총액계산 예산제도 세부 사업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액규모만 예산에 반응하는 제도를 얘기하며 국사립대학 재정지원 그다음에 경지정리 일반국도건설 특정연구개발 등에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조상충용 요거는 뭐 어려워서 가끔 나오긴 하는데 여러분들 뜻은 알아야 돼요. 다음 연도 수입을 앞당겨 당해 연도 세출을 충당하면서 지방재정법에 규정하고 있죠. 지방재정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아닙니다. 자, 넘어갑니다. 우리나라 회계 결산 절차 이것도 암기하셔야 됩니다. 자, 1번 중앙관서 결산 보고서 작성과 제출 다음 연도 2월 말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하는 겁니다. 2번 국가기관 결산 보고서 작성과 제출은 자, 기획재정부 장관은 대통령의 승인을 받은 국가 결산 보고서를 다음 연도 4월 10일까지 감사원에 제출합니다. 4월 10일이에요. 자, 중앙 결산 보고서는 2월 말까지고요. 자, 국가기관은 4월 10일까지입니다. 자, 감사원의 결산 검사 결산 확인. 감사원은 보고서를 5월 20일까지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송부하고요. 위법 부당한 내용이 있어도 무효 취소는 불가하게 돼 있습니다. 이거 외우세요. 자, 결산 검사는 무효 취소는 불가합니다. 어떤 내용이 있어도 나중에
구제하는 방법이 있긴 하지만 그거는 행정법령이니까 여기서는 안 하겠습니다. 자, 4번 국회 제출. 정부는 감사원의 검사를 거친 보고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 제출합니다. 자, 국회의 결산심의, 결산확정은 이런 순서로 됩니다. 본회의 보고, 그다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결특위를 일어나고, 그다음 종합심사를 해서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거는 모두 정기국회 개정까지 완료를 하게 돼 있어요. 법이 그래요. 자, 넘어갑니다. 자, 우리나라의 회계검사기관 감사원에서 하는데, 자, 1번 헌법상 기관이고 조직상 대통령 소속이나 직무상으로 독립기관입니다. 자, 그래서 조직상은 대통령 소속이지만 하는 업무 자체는 독립입니다.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자, 대통령 소속 아니다라고 나오는데 대통령 소속 맞습니다. 합의제 기구이면서 헌법상 5인 이상 11인 이하로 규정되어 있으며 감사원법으로는 7인입니다. 감사원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하고요. 감사위원은 감사원장의 제청으로, 감사원장이 제청을 하는 겁니다. 국회 아니에요. 이것도 바꿔서 나와요.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둘 다 대통령이 임명하는 거죠. 자, 결산의 확인 검사는 필요적 회계검사 대상 플러스 선택적 회계검사 대상입니다. 자, 직무감찰은 공무원의 비시정 및 행정운영 개선을 하는 거고요. 권한은 변상판정, 징계문책 처분의 요구, 시정과 개선의 요구, 고발 등을 했는데, 자, 다 할 수 있죠. 그런 것들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회계검사 기원은 의회의 재정통제권을 얘기하는 거고, 지위는 헌법기관 독립성이 강합니다. 재산기관은 국가 예산을 사용하는 모든 기관을 다 할 수 있어서 외부기관에 저희 나라에서 돈을 주고 연구 영역을 맡겼다, 이 사람도 감사 대상이 되는 겁니다. 이 기관도. 자, 감사 초점은 합법성에 초점을 두는 거고, 직무감찰은 국왕의 관리 유착권인데 여러분 이 기원을 보지 마세요. 그냥 역사를 해서 본 겁니다. 그래서 지인은 비헌법기관 독립성이 약합니다. 대상기관 행정부 소속기관만 직무감찰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비시정 행정운영 개선을 할 수 있게 돼 있다. 그래서 감사원 사실 권한이 막강하죠. 회계검사는 솔직히 나라 돈을 쓰는 모든 기관을 다 할 수 있고, 직무감찰은 그냥 행정부 기관을 할 수 있는데 둘이 합치면 막강하죠. 여러분들 나중에 감사원 7급이니까 한번 시험에 도전해 보시길 바랍니다. 경영학 필수예요. 거기는 어려워요. 자, 회계학이랑 경영학 필수로 알고 있습니다. 자, 넘어갑니다. 자, 발생주의. 회계를 하시기 위해서는 아까 감사원에서 일하시기에는 이것 좀 아셔야겠죠. 그래서 발생주의에 대해서 제가 약간 써놨는데 이 정도에 대해서는 약간 이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서 집어넣습니다. 자, 자산의 변동과 증감의 발생 시점을 기준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일반적으로 복식부기를 사용하고요. 수익은 권리가 확정된 시점의 기록, 비용은 채무가 확정된 시점의 기록, 채권 채무주의고요. 장점은 재정 성과 파악이 용이하며 재정의 투명성, 효율성,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습니다. 대차 평균화 원리로 오류를 자동 검증하는데, 여기가 차변이, 왼쪽을 변을 차변이라고 하고 오른쪽을 대변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여기에는 비용하고 자산을 기억하게 돼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는 부채 등을 기억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걸 단지 합치해 보면 자산하고 비용을 합쳤을 때 부채랑 똑같아야 된다. 뭐 여기 또 수익을 기록하게 돼 있으니까 이런 식의 얘기를 하기 때문에 아마 그 대차평균 되는 것들, 이런 것들 얘기하는, 여기 합이랑 이건 취소고 그냥. 어려우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고 그냥 차변 대변 합이 일치해야 된다. 여기에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 여기에 대변 들어가는 계정 과목들 따로 있으니까 이 합이 일치하면 회계는 자동으로 된 거, 잘 된 거고요. 이 합이 일치하지 않으면 회계는 잘 안 된 겁니다. 여기는 자본을 기록하게 돼 있어. 자본 원래는 그치? 부채와 자본을 기록하게 돼 있어서 이 부채 자본 플러스가 여기 비용과 자산의 합이랑 똑같아야 돼요. 이게 대차 평균의 원리예요. 쉽죠? 그래서 단점은 절차의 복잡성. 지금 복잡하죠? 이렇게 보니까 처리 비용이 과다되고 현금 흐름의 파악이 곤란합니다. 현금이 아니라 발생주의이기 때문에 감가상각을 시키는 겁니다. 감가상각은 건물을 받았을 때 매년 또는 매 달마다 얼마씩 빠져나간다는 걸 정해놓은 거예요. 그 정해놔서 연수를 정합니다. 그런 것들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기계도 마찬가지고요. 회계 담당자의 주관성이 개입. 감가상각할 때 이 주관성이 많이 개입해요. 물론 회계법에 적용해놓긴 했는데 그거 말고도 임의적인 판단에 의존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어떠한 감가상각 방법을 쓰는 거에 따라서도 돈이 달라지기 때문에, 또는 자산이랑 자본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 주관성이 많이 개입합니다. 그다음에 부실 채권의 구분 및 파악이 곤란하죠. 주관성이 개입 때문에 그렇죠.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이해했죠? 자, 여기까지 재무론의 핵심에 대해서 배웠는데, 특히나 LIBS, PBS, PPBS, 그다음 ZBB, 그다음에 조금 더 들어가면 SSL 비교하는 것은 많이 나오니까, SSL은 일몰법입니다. 영어로 지금 말했으니까 제가 한글로 다시 풀어드릴게요. 품목별 예산제도, 그다음에 성과주의 예산제도, 그다음 계획 예산제도, 그다음에 연기준 예산제도, 그 다음에 일몰법, 이 차이점 또는 특징, 상향식인지 하향식 의사결정인지에 대해서 구분하는 게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 정도는 꼭 보시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많이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재무론은 여러분들 딱 이 정도까지만 할게요. 이 이상 아마 벗어나진 않을 겁니다. 약간 벗어나는 경우는 있긴 하지만
아마 딱이 정도에서 끝날 수 있어요. 그리고 특히 뒤에 회계 결산이나 회계 과정 같은 것들, 연도 같은 거, 숫자 같은 거 주의해서 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27강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이제 마지막 한강 남았습니다. 마지막 한강이 뭐냐면 지방자치론 한강으로 끝내드릴 겁니다. 중요한 것만 나올 거고, 특히나 저 뭐지? 지방직 아닌 이상은 그렇게 자세하게 안 나오기 때문에 지방직도 솔직히 말해서 한세 문제? 많이 나와봤자 세 문제고 적게 나오면 두 문제 정도 나오니까 그 정도 범위 내에서 끝내드릴게요.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오시느라 매우 수고하셨고요. 그러면 28강 마지막 강의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